제가 얼른 가서 속을. 그래. 강냉이라도 먹고 가려고. 그러면 잠 깨라고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간식 타임 이후로 지금 텐션이 많이 빠졌어요. 내가 늦게 썼던 쓸쓸함의 어쩜이야. 일단 써놓고. 근데 쓸쓸함의 어쩜이 말이 너무 안 돼가지고. 지금 문맥에 계신 신동엽 씨에게는 가사 참 이상해. 가사가 지금. 나는 헤어졌네. 근데 사랑에 막 빠진 소년의 이야기면 쓸쓸함이 그럼. 없어야 되는 거잖아. 없어지는 거지. 저건 말이 안 되지. 너무 좋은 거잖아. 국정본데. 어쩜보다는 제가 아까 5점이라고 썼는데 오전이랑 나이 맞추려면 5점이 낫지 않아요? 너는 어때? 내가 느꼈었던 쓸쓸함이 5점. 5점? 쓸쓸함이. 쓸쓸함이 5점이라고? 5점으로 갈 거면. 5점? 5점으로 바꿔요. 자, 김동현 씨 말해보세요. 김동현 씨. 가끔 그냥 5점 맞아. 말해봐요. 자, 왜? 저거 왜 말을 못해? 뭐 치아가 왜 그래? 뭐야 저 입에. 5점? 그냥 5점 줘. 아 근데 5점일 수도 있겠네. 아점 아니야 아점? 내 인생 5점. 어? 아점에 아점 아니야? 아점. 5점 돼가지고. 아니면은 신점은 어때 신점? 신점. 5점. 몰랄까요? 5점으로 갑니다 5점. 너는 어때 내가 느꼈었던 쓸쓸함이 5점. 자 타임 5점. 계속 끝나면 안 돼요. 10점은 맞춰. 자 파워 있게 파워 있게. 아 오케이. 시작! 너는 어때 내가 느꼈었던 쓸쓸함이 5점. 내 생각에 잠 못 자다가 보면 5점. 멋진 것 감사드립니다. 5점. 결과! 보여주세요! 제발! 어이, 많이 받았다. 형님 오늘 잘 모르겠어요. 오! 야, 꼬들꼬들하게 이겼다. 면이 잘 익었어. 면 꼬들꼬들해. 오 마이 갓. 라면은 진짜 뭐라고 먹었을까? 그 수제비 먹을 때 국물까지 딱 떠가지고 한 번에 싹 먹으면 아 이거 드시네 드시네 그렇게 드시네. 아~ 자자 우리 힌트 갑시다. 네 가요 가요. 아~ 자 힌트판 오픈해 주세요.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어? 띄어쓰기. 야 띄어쓰기는 좀 아깝지 않아? 진짜요? 띄어쓰기 이상한데? 왜냐면 띄어쓰기를 지금 뭐 우리 아니 박자의 어? 네. 그럼 70% 듣기? 70% 네. 듣기로 좀 내용을 조금 만드는 네. 게 전 좋을 것 70%. 같아요. 네, 아영이 얘기 한 표. 전 띠보단 70에 힘을 얻고 70. 70. 재료가 필요해요 아직. 오케이. Let's go. 70 어쩌나 70% 듣기. 으쨔. 아 좋아 보세요. 너는 여태 내가 느껴봤던 쓸쓸함의 온전. 네 생각에 잠 못 자다가 보면 오전. 어? 오케이. 야 됐다. 오케이. 됐어. 네. 역시. 자 일단 적으시고 70%. 네. 내가 얘기했지. 정말 적자. 적자 70%. 70%. 70% 아니었으면은 절대 못했어. 끝까지 못 맞출 수 있었어. 오. 자 세윤. 전 들었죠. 여태입니다 여태. 맞아. 맞아. 오. 오. 그렇지. 맞아. 오. 그래야지 지금 말이 되는 거야. 너는 여태. 너는 여태. 내가. 좋았던. 너무 늘린 거 아니에요? 이건 20% 쓸쓸한 점. 여기는 다 맞는 것 같고. 잠깐 여기 아니 그걸 왜 늘려? 5점. 5점은 느껴 쓸쓸함의 5점이 돼야 돼. 근데 점을 해 5점. 나 정확히 아니 차이가 있어 차이가. 세윤이 형 저거 너무 설득력 있어서. 맞아 나 근데 맞는 것 같아. 저 너무 설득력 있어요. 온 차라리 온정이 나. 온점. 점이 아니라 점을 했다. 그렇지. 우리 귀에도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 맞아 맞아. 5점이면 점이라고 해. 그렇게 그렇게. 5점. 맞는 것 같아요. 5점. 온점이 온점이 뭔데? 나는 온점이 뭐야? 온점이 뭐야? 온점! 온점이 뭐야? 온점? 반점! 온점!
쉼표, 마침표. 아, 쓸쓸함 저기요? 온점이요. 아, 온점 이제 끝이라고. 아, 그렇지. 쓸쓸함의 끝이라고. 그러니까 너는 여태 내가 느껴왔던 쓸쓸함의 마침표. 그래서 아까 5점 이게 무슨 말인데? 아. 온종, 아. 온종. 온종. 온점. 아, 온점이구나 그게. 반점, 온점. 온점. 아, 너무. 아유, 나는 온점이 나 지금 알았잖아. 온감. 나도 온점 처음 알았어. 밑에는 어떻습니까? 밑에 지금 자다가도 들을 알고 들다가라고 들은 사람들. 어, 난 자다가. 자다가. 잠못 자다가. 잠못 자다가는 약간 세븐틴 느낌인데 약간 귀여운 느낌. 잠못 자다가. 맞아, 맞아. 근데 잠못 들다가는 약간 잔나비 느낌. 맞아, 맞아. 잔나비 생각에 잠못 들다가 보면은. 맞아. 어머니. 잠못 들다가. 자다가가 맞네, 그러면. 그런 느낌. 그렇지. 자. 요 들어 갑시다. 아 근데 왜 느껴졌던 아니에요? 어? 뭐라고요? 느꼈었던 아니에요? 느껴졌던. 저는 느껴졌던으로 들었는데. 네. 와 이거 이게 느꼈었던이 느껴졌던으로. 아니야. 아니야. 와 뭐. 아니 100%야. 와 이거. 왔더냐 왔더냐. 왔더냐 왔더냐. 70%인데 기계로 하지 마세요 그냥. 아 진짜 해도 되긴 해. 근데 70% 힌트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세윤이의 동무 운정. 이거 왔던. 저 이해 수가 없어 저거를. 자 지금 70%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아니 근데 좀 누가 왜 문세윤 씨? 운정.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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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좋든 내가 느껴봤던 그 사람의 온정 생각에 잠 못 자다가 보면 오잔 완벽히 불러주셨습니다. 자 이제 푸세요. 아, 네. 치킨 어, 땡겨. 그런 것 같습니다. 아, 네. 어, 치킨 땡겨. 아, 진짜 최고. 아. 최고. 아니, 보여주세요. 자 과연. 아, 예. 자. 어. 응답인가 보다. 결과. 대박이다 진짜. 온점을 떴어. 아 숟가락 하나다 이거. 숟가락 가져가시고 숟가락이랑 셀프로 하나씩 좀. 아, 이게 숟가락 얻는다는 거. 감사합니다. 예. 혀를 내두른다는 말. 어, 나 아니 상상도 못했어. 진짜 매진이야? 아 진짜? 맞아 이거. 김치 너무 맛있어. 잠깐만. 1년에 나는 두 번, 나는 두 번. 오, 형님 이제 한 6개월 남았는데 라면은 같이 있을 때 먹는 맛. 꼭 간만에 라면은 같이 있을 때 먹는 게 제일 맛있다. 같이 있어 나눠 먹을 때 그렇지. 배가 돼요. 네, 맛있어.